올라. 올라. 스페인 어때? 바르셀로나 어때요? 좋아요. 왜 좋아요? 주니까. 어디에요 지금? 백화점 왔습니다. 백화점 왔는데 두 종류가 있다며요. 네, 일반 슈퍼가 있고 그 옆에 고르메 클럽이라고 조금 더 고급 식재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반 슈퍼에서 힘 빼지 않고 고르메 클럽으로 갈 겁니다. 근데 고급 그거랑 저기랑 가격 차이가 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고급 재료는 이제 비싼 거는 가격 차이가 나죠. 퀄리티 차이가. 퀄리티. 저 퀄리티 좋은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 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동우입니다. 올라 웨나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 대만 담당하고 있는 두부 가이드입니다. 안녕. 그래서 두부 가이드가 바르셀로나에 놀러 와가지고 쇼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비행기표를 150만원 주고 와가지고 꿈을 뽑아야 된다고 진짜 많이 사서 먹어보고 즐겨보고. 그렇죠.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별로였던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슈퍼 그리고 시내에서 쇼핑할 것들 기념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가 가이드가 산 거를 보여줄 건데 두부 가이드님은 여행하실 때 아니면은 대만에서 가이드 할 때 이제 오신 분들한테 막 뭐 사가세요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준이 있나요? 저는 기준이 뭐 저만의 기준일 수 있는데 여행하면 항상 저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 너 여행 잘 갔다 와 하면서 뭐 5만원씩 10만원씩 주시거나 평소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하나씩 하는 선물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여기 온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두부야 어떤 거 사줘 어떤 거 사줘. 이럴 때는 이제 뿌리는 선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죠? 나눠봤는데 여기 뿌릴 거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특별하게 한 선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뭐부터 갈까요? 일단은 뿌릴 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뿌릴 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 올리브 립밤 이걸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전 입술이 너무 많이 터요. 계속 오고부터 여기가 계속 이제 터가지고 계속 립밤 줘 했는데 제가 여기 가서 이걸 사용해 보니까 이게 불어든 게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나에 0.7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잘못된 기억이고요. 네. 그런가요? 네, 되게 싸게 좋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제 마지막 값 샀을 때는 1.9유로였거든요. 아마 지금은 2.4유로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거 수정한 거 한 2, 3천 원 선 하는 거고, 이게 일단은 선물하기 좋은 이유는 그거예요. 조그마니까 엄청 맞아. 만약 집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뿌릴 용도에서 선물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가벼워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2.7유로. 꽤 한 비싸네요. 3,500원, 4,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나 모르고. 10개나 사셨네요? 나 10개 샀어. 나 이거 2,000원인 줄 알았어. 아니, 두부 가이드가 2.7유로를 자꾸 2.7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만 돈으로.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지 않아요? 뿌릴만하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향이나 이런 게 막 엄청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다들 오케이 쓸만한 거여가지고 뿌리는 용어는 요 라치나타 올리브 립밤 완전 좋고 그리고 조금만 더 돈을 쓴다고 하면은 또 그 가게에서 유명한 게 이런 거 발사믹 발사믹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데 두부가 트러플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트러플 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샐러드에다 그냥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고 얘는 또 플라스틱이거든요. 통이? 그래서 가져갈 때도 부담도 없고 좋고 그리고 이걸 많이 샀더라고요. 스프레이형 올리브오일. 이게 요리할 때 엄청 요긴하게 쓰이죠. 딱 원하는 양만 이렇게 뿌릴 수 있고 두부 요리 엄청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리할 때 좋은 게 이게 열려있지 않으니까 이게 맞아. 쓸 때마다 쓰니까 이게 너무 산패가 안 돼요. 산패가 안 돼요. 오래가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근데 얘는 무조건 붙이는 캐리어에 맞아요. 넣어야 되는 거 스프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얼마였을까요? 여기 써있네요. 4.8원 4.85 그러니까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그리고 트러플 이거는 3.1 그러니까 이거 립밤이랑 40k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어쨌든 무게가 조금 더 나가니까 진짜 뿌릴 용도로는 립밤이
밤이 어쨌든 가성비는 짱이다. 그래서 이게 그 라치나타라는 올리브 가게에서 두부가 뿌린 용으로 한번 털어온 거고, 그리고 또 가게에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좀 가까운 분 아니면 본인은? 이거요? 본인이요. 본인일 수밖에 없는 게 무게가 꽤나 가요. 그렇죠. 유리병에 담겨져 있어서 라치나타 가면 이렇게 다 뻑뻑이 포장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이건 올리브 오일 딱 기본으로. 만약에 또 트러플 사셨네요. 트러플 오일 사셨고, 그리고 두부가 올리브도 사왔어요. 이것도 다 포장해줍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 올리브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올리브가 너무 신선하고 상큼하고, 사실 제가 샐러드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많이 사는 게, 제가 첫날 왔을 때 이제 아나가 여기서 요리를 이제 샐러드를 해줬는데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냥 샐러드에다가 이거 오일 뿌린 다음에 이거 뭐지? 후추 싹싹, 소금 싹싹 하면은 후뚜루마뚜루 그냥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도 조금 올려주고. 그렇죠. 너무 맛있었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 말고 또 두부가 잘 먹었던 게 있어요. 여기 스페인 고추. 강추. 이거는 아무 슈퍼에나 팔아요. 이름이 보이는데 여기 귄디아라고 써있거든요. 귄디아. 이게 칠리, 고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치 대용으로 입을 이렇게 한번 싹 씻어주는 절임이에요. 제가 완전 무조건 추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구매하시는 건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거 정말 강추.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마트에 가셔가지고 우리도 그랬지만 항상 맥주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사실 여기 같이 오신 분은 와인을 계속 드셨고, 저는 맥주 팔아서 맥주를 계속 먹었는데, 맥주도 좀 약간 소개를 해볼까요? 맥주는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신 맥주가 에스트레야 담이라고 엄청 큰 회사, 우리나라 치면 뭐 진로, 파이트 같은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고급 맥주가 에스트레야 담 이네딧 이라고 해서 이 까만 병에다가 별 그려져 있는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이건 한국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아, 세계 그래요? 맥주점 가면 이거 한 병에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1.76원 2,500원? 2,300원? 너무 싸잖아. 그냥 먹어줘요 여기 무조건. 진짜 향이 좋아. 안 먹는 게 진짜 손해 같아서 저 눈 뜨자마자 이거 자랑은 아닌데 맥주를, 모닝 맥주를 계속 먹었거든요. 눈이 확 떠지는 맛입니다. 진짜 확 떠지는 맛이고. 그리고 또 두부가 좋아했던 맥주, 요거는 캔으로 우리가 또 냉장고에서 볼담이라고, 얘도 이제 되게 유명한,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담이라고 써있으면 다 담사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는 좀 세요. 더블 말타. 그래서 두 배 이벤트. 보통 몇 도죠 여기가? 보통 5도, 4.8. 근데 얘가 7도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 좋아했어요. 7.2도.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독일이나 벨기에 맥주 느낌처럼 무거운 그런 맥주. 이어가지고 그냥 쭉 슈퍼에서 또 산 거. 슈퍼에서 산 거? 슈퍼에서 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거. 비치카탈란. 탄산수예요. 비치카탈란이라고. 이 동네 탄산수. 맛있더라고요. 짭짤름 해가지고. 이거 하나에 얼마죠? 이거 하나에 1.5 정도 해요. 일반 슈퍼에서 1.5유로 정도. 맛있어. 이 빛지가 달라는도 이 동네, 이 지역 탄산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리에 이런 거 맛이 완전 달라.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는 길에 슈퍼에서 두부 주려고 사온 게 요 올리브 과자예요. 올리브 오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과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파삭파삭한 밖에 설탕 들어가 있는. 이거 2점 얼마였어요? 그럼 3,000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비싸가지고 가격을 기억을 잘 안 했어요. 얼마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기 스페인이 올리브 오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 오일 들어가 있는. 아니 사실 이걸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했는데 이 부탁한 이유가 스페인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대만에. 근데 그분이 가면은 무조건 사달라고 했던 게 이 과자.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100% 뭐예요? 100% 자연유래 성분만 썼다. 자연유래 성분만 썼다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올리브가 24% 들어갔네요? 네. 되게 고급지게 포장돼 있죠? 그런가요? 이렇게 딱딱한 거거든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거? 이 브랜드 말고 딴 거, 딴 브랜드 먹었어요. 약간 공갈빵. 이거는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닌데 어머님들 취향이야. 100%. 이게 올리브 오일 많이 들어갔고 지금 이 특징적인 맛이 뭐냐면 아니스라고 하는 향신료가 들어가거든요. 허브류예요. 아니스라는 이 맛이 지금 나는 게 아니스라는 그 맛이에요. 꽤 맛인데요?
미각이 없으세요? 꽤가 있어 먹어봐. 아니 그게 안 있어요. 아 이게 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서 꽤 많이 먹는 그런 허브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아니스가 호불호가 있긴 한데 이 정도 레벨은 그냥 다 드실 수 있는 정도? 여기는 아니스로만 만든 젤리도 팔아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그거 계속 먹어요. 왜냐면 잠 깨워주고 향이 세서. 이런 거, 이거 슈퍼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 이모님들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제 입맛을 믿으세요. 아버님은 아니고? 아버님은 이거 심심한 거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슈퍼 아무 데서 파는 건데 그냥 과자예요. 입 심심할 때 드시라고. 노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게 초코 잼이에요. 우리나라는 누텔라밖에 모르나? 스페인에는 누텔라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노시아고 왜냐면 노시아는 스페인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싸고 이 안에 노시아 그 잼이 들어가지고 초코 잼 하나에 이거는? 1.3유로 그거 한 2천 원 안 되네요. 그냥 슈퍼에서 과자 사 먹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비스킷인데요. 안에 초코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누텔라랑 맛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난 단 거 싫어해. 난 단 거 싫어해. 근데 이거, 이게, 근데 사실, 맛있다. 선물용으로는 그렇긴 해. 아 이거는 와서 드시라고. 가격이 이렇게 있어. 이건 와서 드시고 맛있긴 하다. 이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세요. 가우디처나 몬세라토 오실 때 배 아침에 고프거든요? 우유랑 간식. 같이 먹으면 딱 좋고 간식 사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 슈퍼에서 대박 상품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에스크리바라고 하는 제과점에서 만든 과자인데 에스크리바가 무슨 제과점이냐면 바르셀로나에 매장이 있거든요. 시내에 엄청 유명한 제과점이에요. 파리바게트인 거예요? 성신당? 성신당 같은 거? 뭐 그 집을 알아주면 성신당 같은 것도 파리바게트는 아니고 그래서 시내에도 매장이 있는 에스크리바랑 되게 유명한 제과점에서 과자를 냈더라고요. 이렇게 슈퍼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거 2.5유로밖에 안 했어요. 그럼 3,500원?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저도 먹어본 게 아닌데 과자 쿠키에 초콜릿이랑 그 라즈베리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궁금하고 아니 에스크리바 제과점 가면은 솔직히 거의 매장이 크지도 않고 비싸요? 그럼 비싸죠. 케이크 한 조각에 만 원씩 가는 거예요. 케이크 한 조각에 만 원? 비싸네. 귀여워. 귀엽네. 귀엽네. 근데 이거는 나도 먹어보고 너무 괜찮다 이거는. 맛이 없어도 의미가 있는 괜찮다. 여기 하나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냄새가 냄새가 이미 그 라즈베리 냄새가 혼나는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고요. 먹지 마세요. 아 입이 드네요. 입만 됐어. 여기 안에 안 보이는데 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초콜릿 안에 잼이 들어가 있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다. 왜냐면 이게 나는 아까 이거는 나 엄청 달아 하는 맛이고 이거 인위적으로 달지가 않네. 맛있다 역시. 맛있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물용으로 괜찮다. 의미가 있잖아. 선물할 때도 이거 바르셀로나의 성신당 과자야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아. 사람을 딱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 슈퍼 있었어요. 슈퍼 큰 슈퍼 가면 있을 거고. 맛있다. 맛있네. 근데 왜 내려놔요? 술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슈퍼에서 제가 오는 길에 소개해드릴 걸 좀 사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백화점을 갔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용도죠. 이제 특별하게 선물하는 용도, 나에게 주는 선물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선물 그걸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저 찾아봤어요. 뭐가 좋을까? 예,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죠. 마리토 맨풀이랑 구토치약이랑 그리고 스페인 꿀이랑 그 자크폰 모크림이랑 사바테르 비누랑 그 프링글스 하몽맛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냥 계속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를 쓰지 않으니까 사실 비누 여기 특별한 비누라고 해도 내가 안 쓰면 이게 진짜 안 쓰거든요. 그래서 비누는 아예 그리고 프링글스는 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다 알려드린다고 해도 굳이 100%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 용도에 맞게 또 이제 사는 건데 저는 또 선물을 살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건강식품?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을 좀 챙겨야 돼서 약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올리브나 뭐 이런 것들 건강 챙기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샀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뭘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도착하자마자 뭘 찾았죠? 실제로요? 응, 실제로. 아, 백화점에요? 아, 바르셀로나 도착하고 나서 말이야? 백화점. 백화점에서요? 백화점에서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올리브 오일 찾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스페인 아침 올리브 오일 사야지. 그렇지. 그래서 제 추천으로 두부가 무엇을 샀냐? 통도 너무 귀여워. 꽉! 이라고 하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부는 더 비싼 거 샀어요. 빼도 되나요? 근데 비싼 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스페인이 별로 안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올리브 오일이에요. 통도 너무 예쁘죠? 얘도 이렇게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찍 수확을 한 그 올리브들로만 1차 수확을 한 첫 번째로 수확한 올리브들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일단 꽤 투명하고 되게 저 넘어서도 보이죠. 그래서 어머니 선물로는 이거랑 또 어떤 걸 샀냐? 그 옆에 바로 보니까 앰플. 바로 옆은 아니고 그 옆에 그 파르마시 약국이 있거든. 약국 섹션이 거기 가면은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한국보다 한 2분의 1 가격? 반값. 아, 반값이에요. 반값이라서 이거 구매를 했고, 이거는 어머니 용도. 어머니한테 저는 이거. 와. 그리고 마티덤. 마티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샀던 게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이건 제가 먹으려고 샀어요. 스페인 꿀. 스페인 꿀이 또 가격 대비해서 또 맛있고 유명해서 스페인 꿀 구매를 해봤습니다. 스페인 꿀. 이거 맛있나요, 실제로? 되게 꾸덕꾸덕하고 약간 약 같은 꿀? 그냥 숯꿀, 왜 아침에 숟가락, 티스푼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건강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우리나라에는 사양벌 꿀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꿀물 먹여가지고 만든 거. 스페인은 일단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야생화 꽃.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날씨가 너무 이렇게 추울 때가 있으니까 근데 꽃이 안 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물을 약에다가 타놓고, 그러니까 설탕물을 타놓고, 이렇게 애들이 그걸 먹고, 해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 이제 사양벌 꿀이라고 한단 말이죠. 꿀 유튜버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꿀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제 딱 뭐만 먹은. 그래서 얘 같은 애는 헤더라고 하는 꿀, 아니 꽃 이름이에요. 헤더라는 보라 색깔 약간 자줏빛 나는 꽃인데 그 꽃을 먹, 그 꽃만 먹어서 만든 꿀. 이게 맛있어서 추천하시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보다 더 진한 게 오크. 오크 꽃만 먹고 만든 꿀. 이거보다 더 진한, 약간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밝고 달달한 게 이제 오렌지 꽃을, 또 스페인 오렌지 많잖아요. 그 오렌지 꽃을 먹고 이제 만든 꿀. 이렇게 세 종류가 이 브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가 지금 산 올리브 오일이나 요거 두 개는 엘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지하에 가면 식품관이 있는데, 그냥 일반 슈퍼는요, 들어가면 일단은 미로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기가 쭉쭉 빨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가지 말자. 그 옆에 가면은 고르메 클럽이라고 조금 좋은 거, 밑단계들만 모아놓은 섹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서 쇼핑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어머니 선물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거 사는 거. 네, 근데 결국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거 7유로였어요. 네, 7유로면은 10,000원, 12,000원, 11,000원, 12,000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찐탱 꿀. 또 텍스 리펀까지 해주니까. 아, 그니까. 맞아. 그 엘코르테 잉글레스는 텍스 리펀을 그냥 그 자리에 같은 층에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사자마자 계속 가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숙소 올 때 택시비로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 리펀도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가지고 엘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은 지하에서 이것저것 사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아, 한 개 더 있다. 어떤 게 있죠? 추천 안 하고 싶은 거는 있다고 하셨죠? 비추천. 비추천은 따로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그냥 지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나도 도전해볼까? 하고서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쓰면은 아유 제가 먹을 줄 모르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너무 이게 푸엣이라고 프랑스에서 말고 소시송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엣이라고 햄이에요. 근데 맛이 없어졌대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이 이상한 맛이에요. 약간 쿰쿰한. 어, 진짜 쿰쿰한.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가능한 멘트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청국장을 전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청국장 먹으면 아, 막 그런 막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 대만에 있으면 치드부 거리가 있었고 거길 걸어가면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냄새였냐면 사타구니에서 나는 그 네, 개인적으로 경주 1등 내 마음속에 0등은 뭐냐면 끌라라 끌라라 맥주가 너무 맛있어. 근데 메뉴판이 없어. 메뉴판이 없으니까 그걸 꼭 시켜줘야 돼. 그 스페인어로 뭐라 그래? 끌라라. 끌라라가 스페인어야.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끌라라 얘기했는데 끌라라 못 알아들어. 그럼 레몬이 들어간 맥주 이걸 어떻게 말해? 그냥 영어로 레몬 비어. 아